Okay, let's go. 오늘은 개방하자마자 단숨에 대한민국 최고의 절경으로 찬사받고 있는 곳으로 달려왔습니다. 태연한 풍광으로 사진 동호인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점차 일반인들에게도 알려지며 인기 있는 비공식 촬영 명소였다고 합니다. 오늘 여행지는 바로 악어봉에서 바라다보는 비경, 악어섬 풍경입니다. 여행의 시작은 게으른 악어 카페에서 시작합니다. 다유런 악어는 악어봉과 충주호의 절경을 품은 뷰맛집 카페입니다. 악어봉이 갑자기 유명세를 타기 훨씬 전부터 자리를 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주차장도 악어봉을 찾는 사람들에게 내주고 있다는군요. 내비게이션 목적지도 게으른 악어 또는 악어봉 탐방로 주차장으로 하면 됩니다. 악어봉 앞에 있는 주차장. 카페에서 만들어 놓은 충주호 전망대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정말 멋진 풍경입니다. 아이고, 어휴, 무서워. 야, 경치 좋다. 아. 저기 2층에 올라가니까 월악산 영봉도다 보여. 대론 카페 옥상에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눈썹, 코, 입. 났네. 정말 저 멀리 월악산 영봉이 보입니다. 오, 이쁘다. 저기 보이는구나. 야, 근데 진짜로 영봉을 이렇게 보기도 쉽지가 않은데. 그러게. 아니, 저 모양으로 보기가 쉽지가 않아, 저게. 나중에 악어봉 올라오고. 악어 모양의 육교가 보입니다. 저기를 통해 한방루를 오르게 됩니다. 금년 9월 11일. 야, 9월 11일 날 따끈따끈합니다. 한창인데 아마도 언론에 나고 또 갔다 온 사람들이 있는가. 뭐 올라가는 길은 별거 없는데 올라가 보니까 멋지더라. 풍경이 너무 멋있으니까. 악어섬은 악어봉 정상에서 내려다보면 충주호와 연결된 월악산 자락이 마치 여러 마리의 악어처럼 보인다고 해서 이름 붙여졌다는군요. 1시간 30분 걸리는 걸로 되어있네. 악어봉 전망대까지는 900m에 불과하지만 길이 가파르기 때문에 시간이 제법 걸립니다. 가파릅니다. 그동안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공식적인 탐방로가 없었던 탓에 방문객들이 위험한 비공식 경로를 통해 산에 오르는 사례가 빈번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평지가 나와. 산소도 있고. 갑자기 방문객이 많아져 산소 주인이 어리둥절하겠어요. 다행히 2020년에 야생생물보호구역 일부가 해제되었고 2022년에는 0.9km 길이의 탐방로와 데크계단 3곳, 전망대 한 곳이 조성됐습니다. 그동안 지연되었던 보도교 설치가 완료되어 금년 9월 11일에 정식으로 개방이 되었습니다. 아직은 나무 사이로만 충주호가 보입니다. 충주호가 보이네요. 일부 데크길도 설치되어 있군요. 계단길은 금방 끝나네요. 탈수 흙길입니다. 300m밖에 안 남았네. 갑주야, 올라갔다 잘 찍어서 내려와라. 알았어.
야, 이 좋은 걸 혼자만 볼 수 있겠나? 다 봤잖아요. 반갑게 선생님. 김민하사님 대단하시다. 훌륭하셔요. 네. 이 시커먼 길로 올라오시면서 산도 좋다 그러고. 바위가 아주 특이하네. 종이 작았네. 짧은 구간인데도 능선길이 있네요. 아내가 한번 찍어보라 그래가지고 찍어봅니다. 종이짝 같은 돌입니다. 위에 올라가면 너무 멋있게 보이겠지만 나무 사이로 보이는 중조도 아주 멋집니다. 지금 봐도 멋있습니다. 전망대에 가까울수록 악어섬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유람선? 있을걸? 저기가 아까 개울은 악어요? 저기요? 그러네. 여기 아까 개울은 악어가 저기 보이네. 정말 그림 같네. 다시 올라갑니다. 좋은 것 같으네요. 고맙습니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많이 와 계시네. 최고의 절경이 펼쳐집니다. 김선생님, 이거 제가 세상 다녀본 본 것 중에서 최고로 예쁘대요. 최고로. 정말. 정말 멋지다. 이거 뉴질랜드에서도 못 봤고, 스위스에서도 못 봤던 풍경입니다. 이거. 아니, 여기가 더 멋있어요. 그럼요. 스위스의 뭐 온갖 아름다운 데는 여기보다 안 멋있네. 그러네. 최고다. 뭐라고 오늘은 오늘은 여기가 오늘은 최고라고요. 아니 당연한 거 아니야 오늘은. 와. 한일수도. 야 이거는 광각으로 진짜로. 근데 감각이 없어. 와 이건 광각으로 찍어서 딱 해야지. 아니 그런 거고. 야 진짜 예쁘다. 병각주 유튜버님. 참으로 멋진 곳입니다. 이 오늘 병각주 유튜버님이 오신 이곳은 진짜 세계적인 절경입니다. 충주고 주변에 여러 마리 악어가 모여 있는데 보이시나요? 저는 스위스에서도 물에 잠긴 낮은 구릉의 구불구불한 수변이 물 속으로 기어 들어가는 악어 떼를 연상케 합니다. 조금 전 지나간 화면에서 악어 알은 보셨는지요? 저 좀 봐요. 아니요. 좋았습니다. 오늘 좋은데 데려다 줘서 감사해요. 비록 전망대까지 가파른 구간이었지만 그림 같은 멋진 비경을 맞이하니 세상사 모든 시름이 한순간 달아나 버립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근심 걱정을 다 털어버린 모습입니다. 진짜 어디까지 악어인데? 저거 악어?
아니 저건 아니 그 유튜버님 입장에서 봐야지. 내 입장에서 25마리고. 아 여기도 악어 있네. 여기 맨 어느 쪽에 그지? 아 이런 거 악이서부터 제일 크잖아요. 그것도 악어네.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여섯 마리. 알 몇 개가 있어요? 일곱 마리, 여덟 마리. 알. 아 그걸 또 알로 쳐야 되네. 하나, 둘, 셋, 넷, 네? 다섯, 여섯. 뭐 알도 몇 개 있네. 알이 몇 개 있네. 예를 들어 아주머니 한 분이 오잖아. 침대로 올라오고 그러는데 그때 저 왔다 보면 거기 침대에 있는 것 같아. 사실은요 침대가 금방 올라오고 저도 한번 가봤어. 금방 끝났다. 너무 맛있어. 너무 예뻐. 아 그 알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아 뒤에 뒤에 어디? 곳에 있잖아. 아, 여기. 아, 멀리도 있고, 저기도 있고. 더 멀리도 있네. 진짜. 저기도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가깝진 않아. 그렇지. 제일 멀리도 못 있는데. 아가는 종류가 두 가지 종류인데. 아, 엘리게이터. 엘리게이터. 여기는 아까 아가 카페가 카이만이라고 써놨거든. 카이만도 있잖아. 얘는 카이만. 요 카이만이네. 저기 있네. 그래서 카이만이라고. 카이만을 처음 듣네요. 크잖아. 난 처음 알았어 오늘 이거. 한 100m 되네. 이거는 카이만 정도 되나 보다. 막 100m씩 되고. 뻥은 하지 마시다. 아니 사실이잖아요. 아니, 그게 뻥이에요 그게 지금. 이거 한참을 구경하고 이제 내려갑니다. 갑자기 우리 앞에 나타난 악어섬의 멋진 비경, 감상 잘 하셨는지요? 우리는 악어봉에서 악어섬을 감상하고 좀 더 걷기 위해 충주호를 품은 종댕이 길로 향합니다. 종댕이 길 소개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